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는 var, variable의 약자입니다. variable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었죠, 그죠? variable 약자로 var 해서 선언을 합니다. x, y, z 변수를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값을 주고 그 값을 변수끼리 서로 곱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z는 x 곱하기 y니까 30이 되겠죠?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물론 더하기, 빼기, 나누기가 다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문자열도 우리가 스트링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스트링을 더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 편법이긴 한데 이걸 주 하고 한칸 띄우고 이것을 피턴 하면은 이제 더하기죠, 그죠? 곱하기는 아예 먹힐 수가 없습니다. 문자열을 문자열로 곱할 수는 없잖아요. 이 경우에는 난이 뜹니다. 나는 not a number,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죠. 그렇죠? 이 경우에는 none. 나는 not a number라고 하는 error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. 근데 더하기는 이렇게 됩니다. 더하기 됐을 때는 주와 피트가 일렬로 연결되어서 주 피트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, 그렇죠? 이건 뭐 지금 물론 정상적인 캘큘레이션은 아닙니다. 사칙 연산은 똑같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지식 그대로 적용해서 이용이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스코프 분야가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.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스코프는 별도의 앱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